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. 모든 장르의 음악을 이렇게 목소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. 아카펠라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그 재즈곡 중에서 또 저희 여러분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. 날이 좀 추운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. 재즈곡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목이 LOVE라는 곡입니다. 그냥 러브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? LOVE라고 제목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게 이니셜로 가사가 만들어졌어요. L is 네? 뭐 이렇게 그죠? 네. O is 뭐 이렇게 그죠? 네. 저는 이제 뜸뜸 예,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사가 없습니다. 근데 가사 내용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곡입니다. 그 사랑을 할 때 참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.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랑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. 사랑하는 생각,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LOVE 들려드릴게요. 개성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보통 이 노래 항상 마친다면 저는 잔잔한 박수만 받아봤는데 그렇죠. 오늘 이렇게 네. 괴성의 너무 고맙습니다. 정말 기분이 확 좋아지고요. 그 저녁 때 반주 한잔 하셨나봐요. 고맙습니다. 엘로브이라는 이 곡도 역시 재즈곡입니다. 여러분들이 재즈를 좀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재즈 중에서도 스탠다드 재즈라고 해서 좀 일반적으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. 재즈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어서 저희들이 또 좀 특별한 곡을